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이상진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서 각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었던 이러한 유학, 그러한 유학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유학 전공자 및 유학 관련 대표자,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분들을 모시고 대화로 풀어보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우리 밀성 박씨 충원공파 대중회의 박각준 회장님을 모시고 충원공파 대중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각준 인사 올립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 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는 밀성 박씨 충원공파의 대종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먼저 충원공파 대종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충원공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박씨, 김씨, 이씨들이 제일 성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씨들도 한 500만 성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시조, 그다음에 이제 관조, 그다음에 중시조, 그다음에 파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냥 무슨 박씨, 밀성 박씨, 그다음에 무슨 파입니다 얘기하면 그 중시조가 누군지 몰라서 참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시조라는 저기를 만들어서 쉽게 뿌리를 찾아가게끔 그렇게 됩니다. 우선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조는 우리 박씨라는 성씨를 만들어주신 분이 이제 박격거세, 그분이 이제 우리 시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관역을 해서 밀성 박씨, 밀양 박씨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초창기에 우리가 병명왕의 손으로서 밀성군이라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밀성 박씨인데 그 후로 이제 밀양이라는 지명이 생겨서 그냥 밀양 박씨, 밀성 박씨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관조라고 그러는데 우리 밀양 박씨, 고령 박씨, 함양 박씨, 울산 박씨 8개 큰 박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본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밀성 박씨 중에서도 또 12중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중조가 거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중시조가 있습니다. 중시조가 12중조인데 밀성 박씨 큰아들의 또 12 자식들이 있어 후손들이 중시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원공파를 해서 척 할아버지의 시호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충원공파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2중조 중에서 우리가 여덟째 번째로 이제 시호를 받아 우리가 중시조를 충원공이라고 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조라고 해서 이제 우리 6개 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이제 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기 족보를 빨리 찾아가려면 12중조가 누구니, 밀성 박씨라면 12중조가 누구니 중시조를 빨리 찾아가는 게 족보를 보는데도 편하고 자기 계열을 찾아가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원공은 하면 충원의 족보를 보면 금방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밀성 박씨의 무슨 파다 그냥 얘기해버리면 중시조를 모르면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데 요새 말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시원 제도가 생겨서 우리 밀성 각 문종도 중시조가 있듯이 우리는 충원공파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
본관, 중시조, 그다음에 파조, 그 밑에 또 이제 또 세밀한 세파로 이렇게 좀 나눠지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충원공이 어떤 파라는 걸 좀 잘 쉽게 구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에 어느 종치에든지 그 종치의 설립 목적이나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원공의 그 종강이 있는데 종운이라고 그러죠. 종운 대개 부분 우리는 이제 숭조 경모 사상에서 조상을 숭상하고 우러러 사모하자. 그게 첫 번째. 조상을 잘 그 존경하고 모신다는 거. 이게 우리 뭐랄까 유교 사상의 또 기본적인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종치끼리 화목하게 잘 지나서 자 친목 돈종이라 가지고 친족간에 우리 충홍호의 그 같은 자손으로서 좀 잘 친하게 지나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조훈이고요. 세 번째는 그 후세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 인재를 키우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종종관의 지서를 잘 지키자. 이게 다들 유교의 기본 바탕 아닙니까? 그거를 종강 삼시 삼아서 우리가 그걸 목표로 지금 그 충의 그 조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지금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밀성박씨 충원공파의 주요 사업과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 아까 종문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우리가 이제 그 휴재를 꼭 그 지내는데, 전국에 있는 그, 육파, 우리 이제 중시조의 육파 회장들이 그 모여서 재앙을 시위를 거창하게 거행합니다. 그 숭조의 우리 첩카라지부터 그 정룡 장군 그 아들, 그대 원, 또 그 아들, 그 밑에 있는 또 우리 대작 그 윤문 할아버지, 고려 때 그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들의 이제 업적을 논하면서 과연 우리 세대에 저렇게 훌륭한 조상을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긍지를 가지고 그 시제 전날 전국에서 다 모여서 그 총회를 열고 거기서 친목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 이튿날 시제를 하는 게 큰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 육파 회장을 대표해서 저는 총회장이 됐지만 육파의 회장님은 당연히 부회장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종사회를 1년에 4번 정도를 그 모임을 갖고 종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보람되고 활기차게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늘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후배들이 잘 교육시킨다 그런 걸 해서 1년에 4번 그다음에 뭐 그 벌초 작업도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 교육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그 밀성 박씨 충원공파의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전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서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충원공파는 전국에 지금 주로 이제 제가 회장을 하니까 서울에 주로 많이 사시고요. 서울, 여주, 저는 이제 화성, 평택, 부산, 진주, 밀양, 전국적으로 골고루 그 포조사입니다. 옥천까지도 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우리 충원공파가 족보를 보면 대략 한 15만 정도인데 지금은 한 2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모로 볼 때 많이 있고요. 촌내 그 우리 박씨들이 그 충원공파, 우리 충원공파에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뭐 많이 계시죠. 엄마 박씨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두산고려에 있는 박용덕인가 그 용자 떠는거다 예, 박용서. 예. 그분도 우리 그 가장 직계고 또 종친에 많은 그래도 뭐 관심을 가지고 큰 일 할 때는 뭐 큰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보태주지만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우리 저 두산그룹 회장님도 이 우리 대정을 위해서 좀 그 좀 많이 좀 관심 갖고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박세직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우리 충무공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요새는 저기 좀 관념이 많이 약해졌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설선수범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화수회나 대정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성박씨 충원공파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나 이런 게 있다면요? 우리가 그 우리가 1970년도 아니 170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충원공파 이제 족보를 만들어 왔고 우리 뭐 가보도 있고 쭉 있는데 우리 충원공파가 실질로 조직된 거는 일제 시대 때 아마 조직이 돼 있고 그 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1950년도가 주로 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큰 재산을, 재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불려가면서 지금까지 그 유지한 거 보면 그 훌륭한 그 조사님들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재앙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묘를 관리할 때 대부분이 귀찮다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뭐랄까 뭐 이게 별초를 갖다 대행한다든지 우리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청년회가 지금 정식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이 올 금년도도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청년회들이 그 벌초를 한 5,000평 정도 그 넓은 거를 전부 다 선수 그 청년회 전국에 다 모여서 그 벌초를 자 하루 전날 그 미리 모여서 전화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 새벽부터 그 벌초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 그 종사에 이렇게 적극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재향 음식도 웬만하면 그 종친들이 그 직접 차리는 거 남한테 무슨 뺏기거나 그런 게 없이 그나마 그래도 우린 솔수한다는 게 자랑거리 아닌 자랑거리 같습니다. 예. 네. 젊은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정말 자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문중 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한 300여 개 정도의 큰 문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중들이 앞으로 가야 할 어떤 방향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저도 그 종중위를 제가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전 종진회장님께서 저, 뭐야, 그 너도 그 종사회를 좀 봉사 좀 하라 해서 그때부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한 20년을 종사회를 좀 맡아봤는데 그나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계승하고 우리의 그 어른으로서 지켜가는 건 그나마 종친회 회장들이나 종친회 임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소회도 해보지만 소회하는 분들도 그 우리나라의 그 본래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하나의 그쪽도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달 전에 가훈 써주기 그 봉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가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본을 제가 이제 갖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가훈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어떤 훌륭한 부모들은 자기가 집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고 그 가훈을 정해서 써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신령한 감이 가훈을 써달라면서 아이들한테 야, 네가 가훈을 골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가훈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훈을 써달라는구나. 왜 가훈을 무슨 뭐저뭐 음식 고르듯이 뭐 고르듯이 그 아들한테 맡기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가 이렇게 많이 그 기본적인 그 주체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실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온을 써다는데 잠을 구하면 주로 뭐냐면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건강하게 자라는 거 돈 많이 벌고 그건 누구나 보편 타다 하면 누구나 그건 가온이 아니고 누구나 그건 일반적인데 가온은 자기 나름대로의 화권신용으로 애는 어떻게 자라야겠다는 기본 철학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참 야 우리나라의 그 기본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던 그런 슬픔 뭐 그런 거 또 한 가지는 뭐 내가 어떤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동양 사상은 저 멀리서 손님 온다면 아 마당부터 쓸고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에 그 자원 방래하면 그 즐겁지 않냐나 그것처럼 손님 올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양 문명이나 미국 사회는 저기서 손님 오면 이게 나를 해치지 않나 벌써 준비할 방어 제사를 해서 총을 꺼내다든가 그래서 그 동양이랑 서양이랑은 참 그 생각의 관점이 많이 틀리구나.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인성 이 사람 중심의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통해서 그 우리 종친의 역할과 그 기능 앞으로 우리들이 제시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어른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나. 그나마 다행인 건 종친회가 존재하면서 그 많은 종친회가 존재하면서 그런 게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가지 않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많이 빈약하지만 그런데 우리 종친회의 그 역할이 1%라도 그게 큰 힘이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힘이 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그 종친회가 그리고 이런 어떤 문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좀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충원공파 우리 그 회장님으로서 현재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 문중마다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우리는 충원공파는 그냥 뭐 재앙을 할 정도의 그 재산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뭐 땅으로 보면 뭐 몇천 평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뭐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밑엔 지선들 우리 충원공파에 여섯 개의 지파가 있는데 여섯 개 지파들은 다 나름대로 엄청 부자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옛날부터 보면 큰 장자집이 재산을 제일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그 맞손 그 저 총의 그 그 저 큰 아들인 판서공이 그 옛날에 정종의 그 부마공원에서 그 사유가 돼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큰 집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자공파의 집이 있고. 진사공파, 우리 저 참정공파, 정공파, 추미라 쭉 있는데 그 지파들은 좀 더 나름대로는 그 재산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화성문준도 다섯째인데도 그래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평 정도 화성에서 아직도 갖고 있는 거고 지파들은 다 부자야. 근데 우리 제일 큰 데는 좀 뭐야 지파보다 좀 부실해서 우리 저 육파의 회장들이 충원공 회장을 잘 이렇게 받들어야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서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그 충원공파 우리 밀성박 씨 충원공파에서는 과연 어떻게 후계자를 양성을 하고 어떻게 그 조직을 잘 끌어가실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제 제가 중시도 한번 우리 저 조상에 대한 좋은 점을 좀 많이
그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장점을 살려서 우리한테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치료가 계속 그 유지 발전하려면 그 많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 다 못하겠지만 우선은 미래 전략팀을 지금 구성을 해놔서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을 거기서 창출해서 그 저 창출해서 거기에 대한 그걸 갑자기 생각났네. 그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그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좀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그 기본 시초를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키워야 사실은 그 조직이 발전되고 또 훌륭한 그 저기 뭐야 인재를 발굴하거든요. 저도 그 우리 종친의 그 화성분 중에 그 문중에서 저를 키웠듯이 또 저도 그 배택을 받아서 후도들한테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호담한테 그 유학을 보내서 유학의 근거지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토대를 좀 마련해서 작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뭐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문중의 대표 어르신으로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문중 활동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이나 꿈 또는 조언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각 문중이 우리나라 참 아까 뭐 사회제까지 말씀하셨지만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만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출산 문제부터 그다음에 정신문화부터 이게 혼탁해진 사회를 맑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히 문중에 있는 지도부들이 정말로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출산 문제나 왜냐면 그 소학에서 다 나온 얘기거든요, 전부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키우듯이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은 또 자동적으로 그 저기 뭐야 후세를 양서에 저 후배를 낳아야 됐다는 그거는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문제가 다 사실은 다 제대로 다 풀려가지 않으니까 큰 매듭만 풀어주면 나머지는 세상에 큰 주거는 풀어질 때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지도층이나 특히 정치내의 그 회장님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을 시켜서 어른다운 어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른다운 어른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봐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존경받는 어른들은 중용을 보셔서 그런지 한쪽에 치우치는 그 사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 종친회가 중심 잡고 잘 나가면 잘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문중의 대표로서 그리고 향교의 유림으로서 우리 유림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왜 유림에 관계없는 출연자들이 좀 요새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림은 유림다워야 되고, 유림에 맞는 출연진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유림만 치우치는 거지만, 유림하고 먼데 있는 분들하고 출연시키는 데는 유림어구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이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될 수 있으면은 유림을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으면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출연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 외에 출연한 분들이 많다고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유능한 소각들을 많이 모시고 그 자담회나 지식을 전달하면 보지 않으려도 보게 됩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그 어딘가 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 노노의 규절이나 모든 규절도
내 가슴에 확 닿는 그 비주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림 방송에 나왔을 때 참 그 훌륭한 멋진 분이 나와서 멋진 강의라고 멋진 하니까 그러면 보지 말래도 보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밀성 박씨 충원공파 대중회 박각준 회장님을 모시고 1부와 2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가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발전의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1부, 2부 함께해주신 우리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감사합니다. 유성만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